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 부장님과 함께 일단 장도 한번 쓱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얻어봐야겠죠. 네. 네. 어제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약법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일제히 어제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 호조의 지표가 나오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0.676% 상승하고 S&P 500 39% 상승을 했는데 다우는 0.15% 상승뿐이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침에 하락 출발해서 반등을 좀 강하게 했어요. 예. 그러다가 오후에 다우는 약간 다시 밀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쏠림 현상 빅테크 위주로 여전히 강세이다. 그리고 어제 퀄컴이 7.8% 오르고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 4% 정도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일부 종목 위에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 유가는 79달러, 달러인덱스 95.9, 원화는 1183원에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64%에 있습니다. 요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매일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네. 근데 왜 이걸 맨날 불러주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특별히 변화가 지금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이게 특별한 변화가 생기거나 추세가 추이가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시황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아하. 또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게 혹시 뭐 미니 위기라든지 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런 일이 많은 게 발생이 되면 요 지표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그냥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라 이거 맨날 불러주나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으나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변화가 혹시 나올 네.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국제 수익률하고 환율하고 네. 금리하고 환율이 가장 먼저 움직이니까 시황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매일 불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1.7%로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락 출발 후에 상승 전환을 했는데 장중 등락이 좀 있었고요. 다음은 후장에 상승폭을 약간 둔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프라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거기 내용 중에 전기차 부양책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충전소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요즘에 이제 이쪽에 이제 분위기 좀 탔고 그래서 어제 테슬라가 4% 반등을 주었는데요. 루시드가 23%, 리비안이 15% 오르면서 예. 그러면서 이 리비안은 계속 오르네. 전 세계 지금 전기차 3대 회사이죠. 아. 3대 회사가 전체적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시장에 2차 전지의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꽤 있어서 영향을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비안 진짜 좋겠다. 근데 이제 어제 루시드 같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약간 나오긴 했는데 적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전기차 대세의 성장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루시드 실적 보고 사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경기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10월 소매 판매가 분기 전월비 1.7%, 9월에 0.8% 상승이었거든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전년 동기비 16.3%로 여전히 물가가 오르고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소비는 굉장히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월 산업선산도 분기 1.6% 상승으로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 높게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매 그리고 산업생산 역시 경기지표가 좋게 나오는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좀 전에 제가 다우는 후장의 상승폭을 둔화시킨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매 판매 호조나 산업생산의 호조가 됐다면 다우가 많이 올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타고 가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퀄컴이 어제 7.8%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을 또 견인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네. 하나의 또 특징은 비트코인 선물이 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코인 관련주들이나 이제 코인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네. 나타나는데 요 이벤트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쪽의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 포털 보시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요. 코스피가 0.08%, 2997포인트 이렇게 3000포인트를 안착하는 게 어려운가 싶을 정도로
올라가면 매물나고 매물나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 3000포인트 위로 올라서니까 연기금이 어제 약 1000억 정도, 976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다시 또 매물을 맞고 내려오는 좀 속성을 보였고요. 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요즘에 굉장히 강하죠. 0.62% 상승을 해서 1035포인트에 됐습니다. 개인들은 요즘에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데 이것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걸 한마디로 수급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이 요즘에 조금 반등을 하고 종목 상승이 됐던 그 좀 안정화됐다라는 기반은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안정화된 거다. 네. 그 외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위로 치고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코스닥의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IT와 일부 바이오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메타버스와 NFT 테마의 핵심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판호 발급 기대 요 내용이 나오면서 게임주들도 상승하고 어제 우주항공주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2031년까지 다목적 위성 170기를 개발 또는 40여 회 정도 발사체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면서 이슈가 돼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 시장을 좀 봤는데요. 오랜만에 차트 지금 언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예.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는 거는 이제 나스닥 차트입니다. 아직 안 나오나요? 나스닥 연결해서 네. 그 제가 이게 PPT를 보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는 보이는데 화면에서 네. 좀 안 될 수도 있을 네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예, 그러면 이제 일단 그 그냥 오늘 그것만 나오나 봐요. 네, 예, 오늘도 이제 설명을 좀 그러니까 한쪽만 나오는 거죠. 이게 연동이 안 되는 거. 예. 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텐데 네. 그 사이에 잠깐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네. 자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럼 한번 네. 저희가 이 퀄컴에 대한 그러면 계속 또 해야 되니까 퀄컴이 이제 좀 또 봐야 되니까 그거 가만히 예. 네. 그냥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냥 그렇게 이런 거예요. PPT를 끄면 이게 보이고 이걸 끄면 이게 보인다고 아, 그래, 하는데 그래. 네. 보다가 아, 이거 노트북 설명, 두 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도 보고 PPT도 아. 보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아, 예.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 저희가 곧 마련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지난주에 좀 하락을 하다가 이번 주에 반등을 하고 있는 뭐 상황이고요. 미국 3대 지수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요. 3대 지수가 이렇게 좋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은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미국은 좀 선형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잖아요. 계속해서 중간에 크게 내려가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 시장은 올라갔다가 박스권에 계속 오래 있고 그러다가 한번 또 레벨업 되고 좀 그런 특징을 좀 가져서 네.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다르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이 긴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테이퍼링 금리 인상은 내년도 얘기고 테이퍼링 얘기인데 테이퍼링은 긴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자금을 넣었던 유동성의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장은 이미 긴축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 뭐 계속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또 네. 어떤 시점 되면은 동조화 되거나 또는 뭐 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왜 차트를 몰고자 했었냐면요. 우리 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2997포인트인데 지난 10월 12일 날 2901포인트 찍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죠. 10월 11일 날 2903포인트를 찍었어요. 아, 무너질 뻔했죠. 예. 그래서 두 번 2900포인트를 찍었고요. 위로 고점으로는 3050포인트를 두 번이나 갔다가 실패하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3050? 예. 네. 그러니까 이제 3000포인트 위로 가면은 매물이 나오고 또 2900포인트 근처 가면은 거기서는 매수하지 매도하지 않거나 또 매수가 약간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네네.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답답한 국면인데 다행스럽게 IT와 바이오가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의 체감지수는 전반적으로 물론 대형주에 갖고 계신 분들이 내 종목이 안 좋으면 체감지수가 나쁠 수는 있겠지만 지수 박스권에 있는 것 대비 체감지수는 요즘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마도 지금 개별 종목들이나 IT나 바이오나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물론 뭐 메타버스나 이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전체 예탁자산은 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예, 예,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체감지수는 그런데 지수 자체는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덱스 자금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한 3일 정도 연속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가. 그래서 300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서서 3000과 3050포인트 사이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어떤가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여기를 돌파하려면 대형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대형주보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더 많이 움직인다.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고요. 연중 신고지수에 근처가 있습니다. 코스닥. 예, 연중 신고지수가 1062포인트인데 지금 1035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4일 연속 급등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신고가를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어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예,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요. 네. 달러 행보수가 95.9, 빨간색으로 일부러 칠해놨습니다. 이게 표시를 따로 했습니다. 원화가 1183원,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4%의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강하게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일단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지금 3000포인트 전후에서 등락하고 있고 종목 장세가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돌파하려면 대형주가 움직여야 되고 대형주 중에서 또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변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시황에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스닥이 강해요. 강한 테마로 코스피 대비 상대 강세를 보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중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지금 워낙에 4일 동안 급등을 했고 신고가를 내고 주식이 일정한 가격의 라운드 피겨 가격이나 어떤 특정 가격을 돌파 때까지 강한데요. 네? 돌파 근처 가거나 돌파하고 나서 밀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보통 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에 즈음했거나 이벤트 끝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최근에 수급을 뭐 그렇게까지 연동할 수 뭐 무리하지 않냐라고 또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의 속속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연중 신고가 근처에 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위로 더 치고 올라가면 세금 회피 매물이나 정리 매물에 의해서 거기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좀 추정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다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변동성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코스피의 대형주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저는 코스닥이 약간 밀리면서 그러면서 코스피가 올라갈 거로 저는 이제 시황을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중에서 IT 대형주와 자동차, 현대차, 기아, 그리고 금융주 있잖아요. 얘들이 이 트리플로 얘들이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코스닥은 꺾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지금 코스닥에서 활발하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코스피에 있는 IT 자동차 금융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코스닥은 매물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생각을 좀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요즘에 이제 워낙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나쁘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테마에 있는 종목들은 워낙 강세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 계속 뭐 연말까지 간다, 내년까지 간다 또 이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익실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코스닥에서 최근 굉장히 많이 아주 좋은 모습 보였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은 좀 정리 매매나 네. 세금 회피 이용으로 하면 좀 팔릴 가능성이 좀 있고 예. 그리고 코스피에 오히려 대형주가 예. 좀 더 탄력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고 연말까지. 예. 네. 이제 왜냐하면 1월 또 연초 효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거나 뒤쳐져 있던 코스피의 대형주를 매수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요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래를 하는지는 뭐 개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겠지만 개인 투자들이 가장 우리 그 증권가에서 저희들이 거래를 할 때 가장 좀 안 좋은 장이 어떤 장이냐면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대형주와 은행주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개별 종목들이 전부 약해요.
재벌 정부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체감 지수가 안 좋은 현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좀 전반적으로 좀 시장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지켜봤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는 삼성전자가 올라야 체감 지수가 좋은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개인 소유자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리기로 이제 그쪽에 많이 갖고 계시니까 좀 네. 다르긴 한데 체감이 네. 삼성전자만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대부분 또 현대차도 갖고 계시고 또 거기 IT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로 같이 한꺼번에 같이 가지 못하고 엇박자로 움직인다는 걸 시장의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요. 뭐 종목을 가능하면 이제 리스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그냥 뭐 해도 될 것 같아서 한번 리스팅을 해봤는데요. 올해 2021년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어제. 아 2021년 하반기. 예. 근데 개별 종목들이네요. 근데 종목들 이름을 보시면 처음 들어요. 주식장 오래 계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몇 개 한 세 개만 알게. 디어유 알죠. 한 세 개는 알겠어요. 때문에 알게 됐는데. 지니너스에 맞아요? 지니어스 아니고? 지니너스예요. 영진이 너스? 영진이 너였어.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동반해서 올라가는 게 뭐길래 아 이게 뭐가 특징이 있나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들이 전부 다들 최근에 한두 달 뭐 한 세 달 이내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인데 얘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 상장인데 이렇게 조용하게 상장할 수 있어요? 아니죠. 다들 공모 금액이 워낙 작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랬던 거죠. 이게 예. 뭐 그 요즘은 또 반을 균등 분할해 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핫 이슈가 된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 종목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동안의 경험상 볼 때 신규 상장 종목들이 동반해서 강하거나 아니면 저가주가 강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강력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면서 소위 개별 종목 장세가 개별 종목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되면은 네. 이게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가지 못해요. 이들 장세가.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메타버스는 이런 쪽에 그쪽 들어가서 사실 메타 게임즈 중에서는요. 네. 게임 중에서는 무상장 받고 그랬으면은 뭐 다섯 배 열 배 하는 종목들이 발생이 되고 그랬어요. 요즘에요. 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그쪽에 또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또 다른 걸 찾는구나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느껴져서 제가 이걸 좀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아 게임 많이 올라왔다고 이제 벌써 딴 걸 찾는 중이에요? 많이 찾죠. 아, 네, 또 새로운 걸 많이 찾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안유혜 교수님이 오시나요? 중국 얘기를 또 오늘 공교롭게 조금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뭐 금요일날 다시 좀 길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마다 국가별로 업종별로 수익률 차이가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글로벌 인덱스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은 국가별로 보면은 그 전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국가는 그 다음에 연속해서 좋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리밸런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1등했는데 리밸런싱을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국가별 수익률을 봤더니 미국, 인도, 프랑스 순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다고 미국이 되는 나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네.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위는 이제 신흥국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한국과 중국이 좀 안 좋았어요. 이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올해 우리나라의 업종별 수익률을 봤더니 가장 많이 상승한 상위 쪽을 봤더니. 미디어, 기계, 은행, 철강, 비철금속 이런 쪽이 수익률이 올해 제일 좋았고요. 네. 하위 쪽은 건강관리, 반도체, 자동차, 상사, 디스플레이, IT, 가전 이쪽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보여드리면서 어떤 표현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제가 잠깐 예전에는 이 댓글을 제가 못 봤는데 보니까 되게 신경 쓰이네요. 뭐, 보면은 네. 댓글이요. 그 지금 뭐 메타버스는 메가트렌드로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반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 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그 아주 먼 옛날 하지 않고 가장 최근에 몇 년만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제약바이오하고 화장품이 급등했습니다.
10배 올랐어요. 진짜 10배 더 오른 종목도 있고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IT와 IT 반도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시장이 역사적 신고수를 경신했어요. 이때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2년 내내 하락했는데 2018년도에 남북경협주가 급등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5G 무선통신이 급등 10배도 올랐죠. 그때 둘 다 걸린 거죠. 네. 그리고 2020년 작년에 코로나 관련 언택트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올해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반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끝나고 나서 화두를 보면 역시나 메타버스일 것 같아요. 아. 막판에 올랐지만 그 수익률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주기로 보통 좀 움직인 것 같은데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산업 사이클의 포인트가 있고 시황 사이클의 포인트가 있듯이 섹터별 포인트들이 전부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내년도는 뭘까라는 걸 이미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강한 종목에서는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10배 오른 종목을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은 조금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말씀을 좀 드린 네. 거고요. 맨 마지막에 2022년도는 뭐가 될까? 네. 2022년. 물음표 쳐놨잖아요. 게임주 아닐까요? 너 알면 네, 대박이겠죠. 메타버스하고 NFT가 게임주로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또 네, 게임주 얘기를 하는 그렇게 많이 올랐죠. 아, 22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뭐 들어갔어? 답은 아니요. 오늘 들어갈까 생각 중인데. 아, 오늘 지스타 하는 날 아니야? 저기 부산에서.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야, 게임 업계 최대 축제인 지스타를 하는 날 정프로가 게임주에 들어간다라는 것. 아, 야, 이거 좀 잡아 주세요. 그럼 오늘 레오캔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 발표가 됐네요. 굉장히 좀 비교적 큰 규모라서요. 아, 오늘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개별 종목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연도별 흐름을 보니까 예. 진짜 정프로가 예. 아 너무 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연도별 흐름. 저희 이제 18년부터 시작 아닙니까? 2018년도에 남북경협주로 저걸 샀잖아. 그때 그 쌍용향에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건설도 샀잖아요. 그래서 더블S 사가지고 폭망.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보내드렸잖아. 보내드렸죠. 그 다음에 5G 무슨 김민우. 김민우 RF 이렇게 20년에는 뭐였어? 20년에 이제 바이오도 좀 들어갔죠 사실. 바이오? 네. 오. 바이오에 근데 그건 정확하게 뭐 코로나 꼭 관련해서는 아니고 아니지. 예. 네. 여튼 바이오. 아니 근데 5G 무선통신 저걸 20년에 산 거 아니야? 제가요? KMW? 아, 20년에 샀을 거야. 20년에. 아니야, 19년 말에 19년 10월인가 그때. 아, 그것도 19년 말이야. 예. 네. 하물며. 그래서 그때 막 그때가 제일 피크였죠. 김민우 막 말이. 7만 8천 원 막 이렇게 샀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아니, 흐름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고 투자하라 얘기하지 말아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안 사본 사람들은 몰라요 이 마음을. 자, 보고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요즘에 중국 시황 자료들 많이 나옵니다. 요거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황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넥스트 이코노미 뭐가 될 거냐? 라며 하면서 보고서들이 나오고 네.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런 얘기들이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빌리티, 하나는 넥스트 디바이스, 하나는 네. 그린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넥스트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우리 다 아는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율주행이 지금 사실은 한 2년 동안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소프트웨어, 이미지 센서, AI 칩셋,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요즘에 애플카 얘기 다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자료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넥스트 디바이스, 메타버스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기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계속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IT 쪽에서 봐야 된다라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AR, VR 기기, 3D 게임, 엣지 컴퓨팅, 그리고 전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건 이제 아무래도 얘기하겠죠. 클라우딩, 헤드셋, 글래스.
내년도에 애플 글래스 나오죠. 애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이 키워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넥스트 그린 에너지는 뭐 수소 원전 ESG는 정말 아실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내년에 보자라는 자료들이 요즘에 보고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 전해주신 박병창 부장.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약간 좀 좌절한 것 같아. 아니, 지금 빨리 우리 안유아 교수님 만나서 또 상담할 게 많습니다. 네,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